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오늘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수도권 성인 10명 중 9명 이상은 승용차보다 대중교통 이용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도로 혼잡 감소가 가장 많았고 온실가스 감소, 교통사고 감소, 도심공간 활용 증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버스 증차, 교통요금 보조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린피스는 승용차 운행이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궁극적으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이 늘고 승용차 운전이 크게 줄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최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교통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계속해서 늘었다며 도로 운행 자동차 수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주식에 비투한 금액이 2년 전보다 18% 가까이 증가했다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오늘 밝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17조 8,829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 말과 비교했을 때 1조 3,787억 원, 8.3% 늘어난 수치로 이런 투자 성향은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만 50세 이상 투자자의 경우 8월 말 기준 12조 7,677억 4,600만 원으로 2년 전보다 약 17.5% 늘었지만 만 20세에서 39세 투자자는 1조 724억 4천만 원으로 약 23.8% 줄었습니다. 차 의원은 증시 불안 상황에서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모두 무리한 대출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이 15년 만에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취임 한 달도 안 돼 최대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파병받은 북한군 병사들을 민간 트럭에 실어 최전선으로 수송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 의향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4%포인트 앞섰습니다. 이달 초 같은 조사 결과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이 오늘 광주에서 열립니다. 우승까지 1승만 남겨놓은 기아는 양현종을, 벼랑 끝에 몰린 삼성은 이승현을 선발 투수로 내세웁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이지현입니다.